산모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임신 한 12주경부터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죠. 한데 그 기형아 검사라는 것은 사실 없고요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우리 아기가 정상인가요? 자, 임신을 하기 전에도 사실 고민이 되고요. 요즘에 미혼자들도 사실 이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그쵸. 뭐 어느 정도 좀 임신을 했을 때이 부분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시죠. 산모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임신 한 12주경부터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죠. 한데 그 기형아 검사라는 것은 사실 없고요. 의사분들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기형아 검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은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척추가 열리거나 하는 신경관 결손에 대해서도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지만 실제 타겟은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이고 선별 검사라는 것은 그 위험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드리면 정상인가요? 비정상인가요?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는 없고요. 그 다운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저위험인지 고위험인지를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. 아, 이게 이제 정상, 비정상을 알아보기 이전에 네. 위험군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보게 그쵸. 되는군요. 이거 네. 언제쯤 좀 검사가 이루어질까요?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검사는 통합 검사로 임신 10일에서 13주, 보통 12주 정도에 그 혈액 검사랑 그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목뒤 투명대 두께를 보게 되는데, 목 뒤에 투명대 두께가 두꺼울수록 거기에 이제 체액이 많이 저류가 되면서 다운 증후군의 위험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 함께 검사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16주에서 18주 사이에 모체 혈액 검사를 해서 1번과 2번의 검사가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통합 검사로서 한 17주경에 이제 저희가 산모분과 보호자분에게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. 아,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하네요.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가 이목뒤 투명대. 네. 저기 지금 노란색 네, 표시를 지금 그렇죠. 보면 알수 있는 거죠. 네. 이 아이는 좀 어떻게. 화면의 왼쪽 편에 조금 더 얇게 있는 그 아기는 일단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목뒤 투명대 두께를 보이고 있고요. 그 오른쪽으로 해서 좀 두께가 있는데 이게 뭐 심장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 림프의 그런 순환들이 조금 저류가 있을 때는 목뒤 투명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기형과 조금의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함께 검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통합되어서 분석이 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해서 17주경에 저희가 이제 결과를 알려드려서 다운 증후군 고위험입니다. 아니면 저위험입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은 정상인가요? 비정상인가요? 이렇게 가고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하지만 예전에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아니죠. 저위험이라고 했는데 실제 태어났을 때 아기가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검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